8회, 9회 일단 타순만 놓고 봤을 때는 8회가 조금 더 득점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김태균이 2사 2구의 안타를 때려냅니다. 그렇습니다. 김태균 선수는 뭐 어제 경기는 안타가 없고 오늘도 사실은 초반에 안타가 없지만 예. 언제든지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. 예. 한상훈, 고동진 선수의 출루가 참 중요했었는데 자, 주자가 없는 상황에 안타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. 초구를 때려서 중견수 앞에 안타. 확실히 김태균 선수의 장점은 스윙을 하러 나올 때 오른손에 어떤 뭔가의 공간이 없다는 것, 겨드랑이가 붙어서 나온다는 것이 예.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. 그렇군요.